한 점 더 올려 보세요. 예. 아이고. 자, 산골에 도깨비. 저 산골집에 아침부터 삼겹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모처럼 쉬는 날에 집에서 쉬고 있는 아들하고 삼겹살 몇 자른 구워가지고 약간 늦었지만은 아침 겸 이렇게 뭐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다. 야. 네, 화력이 얼마나 센지. 저 우리 탄 건 아닌데. 와, 금방 노릇노릇해지네. 고소하네. 네. 김치 맞다. 네. 훈제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훈제가? 연기로 익히는 거. 아, 연기 맞아요? 아. 내가 알기로는 그래. 불을 피워서, 불로 직화해서 익히는 게 아니고, 네. 불을 은근히 빼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뜨거운 연기. 뜨거운 열기와 연기. 네. 그걸로 쉽게 말하자면, 말린다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처리하면 오래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 좀 이따, 우리 아들 한숨 잘 거지? 네. 난가 두부도 한 두어 사와야지, 두부. 아. 아, 이거 먹으면 맛있네. 아, 멋져.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 위가 불이 붙는 점이라는 거예요? 불이 뭐 어떻게 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기름에? 네. 기름은 원래 그, 저, 불에 타. 아, 근데 불이 직접적으로 안 오는데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위에는 안 붙지, 아직. 아, 방금 그런 거는요? 이런 거, 요 위에는 불이 붙을 만큼 온도가 안 되는 거야. 저 밑에는 그래도 되고. 아. 예, 우리 계산에 기름에 확 불이 붙어 올라와야 되잖아. 네. 그건 아직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아. 야, 불맛이 적당히 나는 게 아주. 네, 기막, 기가 막히네. 기막, 기막이네, 정말. 야. 삼겹살 구워 뭐 짠 거 필요 없네. 김치만 있으면 되네. 김치만 있으면 되네. 그니까. 요새는 근데 그거 잘 안 드시네. 뭐? 양파 절임. 그것도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게 하도 많아요. 그니까. 이거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아이고, 다 탄 걸 드시네요. 이럴 거 아니, 이러실 거 같은데. 이거 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보기엔 내가 봐도 좀 탄 거 같다. 이거요? 보기에. 예, 보기에는 탄 건데, 이게 실제로는 탄 게 아니고, 그 여기에 그을림 때문에 얼룩이 든 거예요. 아, 그을림이 뭐 맛있는데 뭐.
그림이 있어요. 향, 그 연기 맛이 나는. 맞아. 아, 아침에 선어전을만 먹고 말라 그랬는데요. 오랜만에 먹으니. 그러니까. 아, 역시. 맛있지? 응. 이거까지만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래, 그거 먹으면 딱 맞춤하자. 네. 뭐요? 맞나? 안 맞아. 맞아? 좀 눌러줘봐. 근데 이게, 이러면 또, 이거 먹고 나면 또 저쪽 또 맞춰야 돼. 그죠?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 찼네. 아니, 타도 돼. 맛있어. 뭐, 이만큼 조금 먹는다고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얘는. 많이 먹었을 때 크지. 얘는 좀 팠습니다. 약간 찬 게 맛있다. 꽤 안 드시죠? 그쪽에 진짜 놔둬라. 나중에 댕댕이 주게. 네. 댕댕이. 아, 신세대지네, 완전. 아, 댕댕이. 거리 다 하시네. 댕댕이? 후덜덜. 후덜덜. 허걱. 아, 헐. 응? 네, 사실. 돌이켜보면, 옛날에, 2020년은 막, 하늘을 날아다닐 거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그게 며칠 후면 2020년이잖아요. 그니까. 80년만 더 있으면 22세기. 저는 한 300살만 살라고요. 그 정도만. 꿈이 좋다. 아, 오늘 아침에 모처럼 먹으면 맛있네. 네. 사람 갖고 고기도 먹어야 돼. 그럼요. 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만 가지, 천 가지 된다 그러지만은,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야. 그렇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누나 요즘 소확행 하는 거 있잖아. 예.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또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BMW 사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나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저 삼겹살 한 점에 또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은 작게 느껴져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얼마나 큰데 이게. 저 가면 음료수 있을 텐데. 음료수요? 안바사 뭐 이런 거. 안바사 있어요. 내가 한번 뒤집어 볼게. 아. 이거 안 된다. 아니, 조금만. 타이, 타, 타. 이거 보이려고. 이렇게. 떼야 돼. 타, 타. 네. 화목난로에 삼겹살이고
아, 모처럼 잘 먹었네. 근데 이건 뭘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약간 이게 우유랑 사이다랑 반반 섞으면은 이 맛이랑 똑같이 나요. 하하, 일종의 사이다 우유구만. 네. 여기 보면 밀크소다라고 돼 있는 게 딱 힌트죠 이게. 뭐냐? 네. 서너 저름이 어느새 스무 저름이 되어버렸구나. 인생 사시면서 귀신 같다고 본 적 있으세요? 귀신? 네. 귀신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거. 그런 경험. 있긴. 아... 고양이 줄 때. 그 사람이 귀신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보다는 어렸을 때 어느 한 지역을 지나갔는데 굉장히 무서운 데가 있어서. 네. 고향이 그 대나무 밭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아. 그때, 그 옆에 큰 고목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거든? 네. 그렇게 무섭더라고, 지나갈 때. 아. 저기 뭐, 귀신을 봤네, 안 봤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거기 좀. 분위기나 느낌. 그런 데가 아니냐. 모처럼 고기 구워가지고 이러니까 재밌대야. 아, 맛도 있고. 맛도 좋네. 있고. 네. 떳떳하고. 야식 좁지도 않나 봐. 아유, 네? 참. 아유,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막. 저도 그래도 여기 산 경력이 22년인데. 와, 그러십니까? 허세 장렬. 야, 오늘 아침에 산에 가서 네. 설명 찍느라고 개떨도 했는데 먹고 나니까 뜨뜻한 게 아주 좋네. 이 난로가 정말 최고야. 최고야. 네. 산골에 사람 난로 있어야 돼. 게스트 아이템. 이게 인생 수작 중 하나 아니에요? 아빠 인생 수작 중에? 수작. 나도 이거 몰랐는데 유튜브 보고 만들었잖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가요? 응. 내 스타일대로. 옆에 돌도 이렇게 채워놓은 거는 저기 열이 네. 좀 불 나는 것도 방지하고 아... 고정도 시키고.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열통 열을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쭉 빠져나가면 열이 좀 덜 퍼지잖아. 아, 여기서 돌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여기서 한번 돌게끔. 아, 여기 중간에 이렇게 좀 막았어 약간. 아, 열이 약간 정체되면 더 뜨시, 이렇게 뜨시잖아. 네. 이거 다 원래 알고 계셨던 지식이었어요? 만드실 때부터? 근데 이게 내가 뭐 잘 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몇 개를 만들었거든.
만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요령이 생기더라고. 시행착오를 겪으셨네. 그렇지. 아, 김치가 예술이네. 응. 자, 산골 사는 도깨비가 부자지간에 아침에 작당을 해가지고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아침을 먹읍시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아침에 불을 피우면은 침 여기저기에 일을 하기가 굉장히 그 좋습니다 여러분. 손도 뗄 수 있고 그래서 도깨비는 쉬는 날이면은 아침에 반드시 불부터 피우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니 유튜브에 그 네. 그 그림 바꾸고 하는 날에 가면은 6만 명이 안 되는데 네. 영상 제목 올리고 거긴 6만 명이 넘었다고 돼 있어. 왜 그래? 연동이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여긴 좀 시간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야 바뀌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지났대? 응? 6만? 응. 에? 응. 오메. 그 영상 찍을 하셔야 되는. 한번 해 그냥 이걸 하면 되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어. 실천자님 덕분에 6만 명. 아. 넘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한번 잘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 뭐 이런 식으로. 아 10만 이제 넘어가야 이제 한번 다 제대로 한번 다 이벤트를 하자. 자 웃자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큰 사랑으로 어제 그 카운터판 이렇게 보니까 6만 구독자 6만 이렇게 뜨는데 구독자 6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씩 발전하는 좀 더 좋은 장면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뭐 6만 돌파했다고 기쁘지 않다 할 수는 없지만은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실 있게 좀 더 시청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영상을 연구를 하고 또 숨어있는 시골의 어떤 좋은 풍경을 좀 더 열심히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아직은 지나지 않았지 2019년 큰 도움 주심에 감사드리고 2020년도 좀 도깨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웃어? 네? 픽 웃어? 또 여러분 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시간이 나실 때 광고 이거 저 건너뛰기 좀 너무 하시지 마시고 광고 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광고 시청 이것은 유튜버가 좋은 경치를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광고 시청 좀 뻔뻔하지만은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아들놈하고 맛있게 난로가에서 한번 노닥거려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